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극복해 미사일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뉴욕 타임즈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후 6개월 동안 서방의 제재로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이후 다시 생산에 속도를 냈습니다.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등 제3국을 우회해 미사일 부품을 수입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